얼마 전에 변호사 환자분이 오셨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나름 집에서 운동을 하고 오셨어요. 그런데 운동을 반대쪽으로 한 거예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느 쪽이 환측인지 구별할 수 있으세요? 안녕하세요. 꼬마 한의사 김진아 원장입니다. 구한의사 환자가 왔을 때 한의사가 환측을 구별하는 법, 제가 네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난이도가 가장 낮은 눈이 안 감기고 입이 돌아간 경우, 눈이 안 감긴 쪽이 환측입니다. 입이 반대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눈과 입꼬리 사이가 멀어져 있어요. 절대로 입이 비틀려 올라간 쪽이 환측이 아닙니다. 집에서 양치하거나 물을 마실 때 물이 흐르는 쪽, 이쪽이 환측입니다. 두 번째, 눈은 뻑뻑하기만 하고 안 감기는 건 아니에요. 대신 입이 돌아가서 물이 흐른다. 음식을 먹을 때 물이 흐른다. 아니면 양치할 때 물이 흐른다. 그러면 흐르는 쪽이 환측입니다. 절대로 입이 당겨진 쪽을 환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세 번째, 네 번째는 한의원에서도 유심히 살펴봐야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. 세 번째는 몇 년 전 혹은 몇십 년 전에 마비가 와서 한쪽 부위에 후유증이 남거나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는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마비가 진행돼서 이쪽으로 입이 밀렸습니다. 환자는 원래 예전에 마비가 있던 부위가 불편하다고 와요. 그래서 원장님 저 여기가 불편해요. 사진을 찍어보면 반대쪽에 눈이 살짝 덜 감기고 입이 반대쪽으로 밀려 있는 게 보여요. 이렇게 진행이 되면 환자분이 원래 있던 부위가 불편하다고 해도 한의사는 반대쪽의 증상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원래 있던 부위가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니 양쪽을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. 이렇게 설명합니다. 자, 네 번째. 원래 마비 후유증이 있거나 마비가 있었는데 요 부위로 다시 마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. 그럼 사실 알 수가 없겠죠. 약간 찌그러진 이런 상태에서 마비가 왔으면 이렇게 구축이 있었는데 약간 돌아가서 원래 상태, 그러니까 너무 좋은 상태가 됐을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그 상태도 마비가 진행되는 시기니까 사진을 딱 찍어서 환자의 눈 깜빡거림이나 입의 움직임이나 정확하게 진찰을 하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이런 것들을 본 이후에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. 이 네 가지 각각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들마다의 상황에 따라서 환측을 구분해서 진료를 합니다. 환자분이 집에서 혼자 나 여기가 불편한 것 같아 그러면서 운동을 막 하다가 오시면 절대 안 되고 꼭 증상이 발병하자마자 한의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고생도 덜하고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일석삼조입니다. 당신의 건강한 얼굴을 응원합니다.